잘 드셨으니까 저희한테도 좀 뭔가 주셔야죠. 그렇죠. 조금 제가 서비스 해드릴게요. 아, 좋아요. 네. 어떤 거 있을 거예요? 요즘요, 마트 가면은 껍데기를 사다가 반 정도만 네. 밑반찬을 해놓는데 네. 일주일 먹어도 괜찮아요. 그래요? 자,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제 뭐든지 우리가 기름을 내야죠. 싹 넣고. 사실 옛날에는 황태 이 껍데기는 거들떠도 안 보던 부위인데 요즘은 없어서 못 먹어요. 아, 요새는 그게 5,000원 하던 게 만 원이라니까. 많이 올랐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마늘이 약간 노릇노릇해질 때 네, 이럴 때 북어 껍데기에 요거요. 예, 예, 물에 불린 거. 싹 물에 불려놨어요. 그래서 이렇게 호들호들해요. 네, 너 볼까요? 여기다가? 네, 사정 없이 그냥 또 그렇게 불려. 정말 간단한 게 요게 네. 이렇게 하면요 진야가 이제 오그라들기 시작해. 이렇게 돌돌돌돌 오그라들 때 간장을 부셔. 네네네. 간장으로 간을 좀 보시고. 요게 이제 그 알룰로스라는 거예요. 이게 뭐야? 아니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그런데 아주 건강에 도움되는. 자, 이런 다음에 다 됐어요 벌써. 이래갖고 마지막에 깨 뿌리고 다 참기름 한 방울. 자, 이렇게. 끝났어, 끝났어. 와. 야. 와. 요게 식잖아요. 그러면 쫀득쫀득하게 묵같이 돼. 그래서 밑반찬이 돼. 오, 쫄깃쫄깃해. 김을 쓰고 이제 안에서 싹 나오면서 맛있어서. 맞아요. 네. 튀긴 거보다 훨씬 낫네요. 네. 네. 저도 약간 질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부드러워요. 맛있어. 아니, 식감이 너무 좋아. 가끔 누가 뭐 사줄 때 보고횟집 가가지고 그 보고 껍질 나오잖아요. 약간 그거 씹는 느낌도 있어요. 이걸 물에다가 좀 더 풀려놓으면 네. 더 보들보들. 이게 콜라겐. 네. 오, 그렇죠. 이게 100% 콜라겐이에요. 생선에 그 껍데기 갖고 했잖아요. 네, 네. 근데 콜라겐은 또 피부에 좋잖아요. 그럼요. 맞아, 피부에. 제가 그렇지. 이렇게 먹고 큰 거예요. 네. 야. 어디 여러분 마음에 드셨어요? 네. 이렇게 박수 한번 합니다. 네. 네.